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것은 견인차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견인차의 횡포가 날로 늘어가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견인 관련 피해 상담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66건, 2010년에는 285건, 2011년에는 501건으로 상담 건수가 2년 사이에 무려 7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운전자의 급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견인차들의 막무가내 영업, 그 사례를 살펴봅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철구야, 아이고 죽겠다. 아, 교통사고가 나서 팔에 금이 좀 갔어. 교통사고? 야, 그래도 이만하게 참만 다행이다. 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차는? 차? 내 차 말이지. 아이고, 아이고 내 차. 아이고 아이고 누야. 왜? 아유. 왜 그래? 많이 망가졌어? 야, 세상에 말이야. 교통사고로 팔을 다친 신중 씨. 다친 몸도 몸이지만 사고 후 정비 공장에 있는 자동차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교통사고가 나자마자 5분도 안 돼갖고 일반 견인 차량이 오더라고. 야, 견인 차들이 그 좀 빠르냐? 나는 보험회사 협력 견인 차량을 기다렸는데 일반 견인 차량이 와가지고 내 차가 차도를 막고 있다고 이동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견인을 맡긴 거야? 아니 분명 보험회사 협력 견인 차량이 오면 차량을 넘겨준다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그걸 확인하러 갔더니 정말 기가 막혀갖고 내가. 왜? 왜 기가 막혀? 어? 교통사고 직후 참신중 씨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난 건 보험회사 협력 견인 차량이 아닌 일반 견인 차량. 도로를 막고 있는 차량을 이동해주겠다며 보험사와 협력된 견인차가 현장에 오면 차량을 넘겨주기로 약속했는데요. 야, 철구야. 이것 봐봐. 청구서라고 왔는데 이 요금 좀 봐라. 어디 좀 봐. 뭐? 50만 원? 그래. 내가 견인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14km 갔는데 50만 원이랬다. 50만 원. 아이고 내가 진짜 아이고 속이 뒤집힐 것 같아. 사고 다음 날 확인해 보니 보험회사와 협력된 견인차 대신 일반 견인차가 정비 공장으로 차량을 견인하였고 견인 요금 또한 과도하게 청구되었습니다. 친구 강철구 씨 역시 견인차로 인한 피해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요. 너도 당한 거야? 나도 얼마 전에 겪었잖아. 너도? 여긴데 주차장에 차도 많고 잠깐 세우는데 뭐 괜찮겠지 뭐. 에이. 잠깐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새 견인에 간 거야. 아이고.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운 강철구 씨. 불법 주차 단속으로 인해 차량이 견인 구간소로 견인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에마야, 잠깐 세워뒀는데 이렇게 보관소까지 끌려오고. 아이고 이런. 차가 왜 이래? 왜 멀쩡했는데? 아 이거 진짜 이건 또 얼마야? 진짜. 그런데 차량을 찾으러 가보니 범퍼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철구 씨는 견인 중 손상된 범퍼 수리비 보상을 요구했지만 견인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차량 견인 시 소비자를 울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20일까지 접수된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견인 요금을 과다하게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견인 중 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됐음에도 보상을 기피하는 사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견인 요금의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견인 차량의 차종, 견인 거리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견인 운임 요금표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견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견인 목적지를 견인 사업자에게 이림하지 않고 정확하게 고지해 검증되지 않는 정비업소로 견인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견인 후 견인 사업자가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때에는 관할 구청에 문의 및 신고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보험사와 제휴된 견인 사업자는 10km까지는 무료 견인, 추가되는 매 킬로미터마다 2,000원 정도의 요금으로 차량을 견인합니다. 일반 견인 사업자보다 저렴하게 견인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장이 날 경우 운전자들은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상황을 틈타 운전자를 우롱하는 견인차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주의사항을 꼭 평소에 미리 확인, 숙지하시길 바랍니다.